자, 그래서 이번이 C의 19조 어떤 내용 배웠나요? 동물이 뭐라고 묻고 답하게요.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Is this a cow? This a cow? Is this a cow?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This is a cow. This is a cow. This is a cow. Is this a cow? 말고 This is a cow.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은지 이런 뜻일 것 같다는 네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암소이다. 그렇지. 그 뜻이에요. 맞습니까? Okay. This is a cow. 이것은 암소다라는 말은 묻지 않는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암소입니다라고 소개하는 표현은 This is a cow. 왜 묻는 느낌이 들게 This is 있습니까? a cow. This is a cow. This is a cow. This is a cow. This is a cow. 오케이, this is a cow는 이것은 암소입니다라는 표현인데 이거를 암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암소이니라고 이렇게 묻는 말로 바꾸고 싶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놨어요? Is this a car? 예, this 이번엔 무슨 느낌이 들게 읽어야죠. 거꾸로 읽습니까? Is this a cow? Is this a car? Is this a cow? Is this a car?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암소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가까이? 것 같아요. 가까이 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디스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있으니까 디스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가까이 있는 생명체 하나를 말하는 거? 생명체? 생명체가 아니라도 이것은 뭐니라고 하지 않나요? 일단 디스의 뜻부터 얘기해 주세요. 디스의 뜻은 뭐고? 이것이란 뜻이고.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한 개. 뜻이 이러니까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동물이든 한 개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런 느낌이 디스다 됐습니까? 그러면 혹시 저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거한 개를 가리키는 것도 배우지 않았나요? It의 뜻은 그것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저것은 저거 이러면서 멀리 있는 거 손가락으로 가르쳐 줬는데 이제 지금쯤이면 알고 있어야 될 때가 됐는데 혹시 이런 거안 가르쳐 줬어요? 뭐죠? 읽어보세요. That. That의 뜻은 뭐고? 이란 뜻이고 어디에는 몇 개다. 멀리 있는 한 개. 네, 그래서 this도 그렇고 that도 그렇고 이것 전부 다 암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데요. 암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돼요? 암만 길어봤자 하면 그것이라고 더 짧죠 이시. 그러니까 그다음에 하나 더 참.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This is a cow. This is 왜또 묻는 느낌이 들게 This 있어? is a cow. 계속 묻는 것 같은데. This is a cow. This is a cow. Is this a cow? Is this a cow? This is a cow. This is a cow. Hey, 얘를 보고 뭐라 Is 그래요? 비동사. 비동사죠. 비동사 종류는 뭐가 있고? M
is are. am, is, are are. 세 가지 정도. 뜻은 이다 있다. 있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있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지금은 그러면은 왜 am도 안 되고 are도 안 되고 왜 일단 is를 써야 되는 거죠? this랑 같이 뜻도 비동사가 is이기 때문에 this를 안 만져봤자 하면 뭐가 돼요? is. it이랑 그럼 같이 쓰는 비동사는 it am이에요, it is에요, it are에요. it is. 그래서 this가 it이랑 같은 녀석이니까 it is 하듯이 this is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뜻은 두 가지 뜻 중에서 지금 무슨 뜻이에요? 이다. 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다 암소. 이것은 암소이다. 이거 어는 도대체 왜 붙이는 거예요? 어가 왜 있어야 되는 거죠? 어가 왜 있는지 또 가르쳐 줄게. 어를 써야 되는 이유. 자, 그 이유는 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얘한테 물어보면 카우 돼. 오, 카우 뜻이 뭐예요? 암소 카우의 뜻이 암소죠. 네 그러면 무슨 씨예요? 양념씨 양념 씨예요. 뭐가 양념 씨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양념 씨 얘기 나왔으니까 양념 씨가 뭔지 얘기. 얘가 어떻게 도대체 양념 씨가 됩니까? 양념 씨가 뭔데? 뭐 양념 씨가 뭐길래 카우는 양념 씨가 아니? 뭐뭐 할수 있다? 그래, 뭐뭐 할수 있다가 영어로 뭔데? can 안케 또 win will 뜻이 뭔데? 할수 있다 아, 둘다 can도 할수 있다고 will도 할수아 있음. will을 할 것이다 그래, 할 것이다. 그다음에 뭐뭐 해야만 한다도 배웠는데 양념치.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should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할수 있다, can 뭐뭐 할 것이다. where 이런 애들이 양념식으로. 암소라는 뜻의 카우는 무슨 시가 있어요? 네가 알고 있는 그 시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시 어떤 이름 씨 시? 어떤 시 있고, 또 이름 씨 이름 시 있고, 하다 씨 하다 시 있고. 양념 씨 양념식. 그 다음에 네가 잊은 걸로서는 어찌씨도 있고요. 어찌 씨그 다음에 또 무슨 씨? 앞쟁이 씨 앞제비 씨. 앞쟁이 씨 이것도 이혼 있어요. 이 중에서 뭔가요, 카오는? 이름 씨 어떤 동물 이름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무슨 씨겠어요? 이름 씨 이름 씨죠. 이름치는 어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치라고 했더라? 어떤? 어떤 그랬더니 이름 가르쳐줘요? 이거 어떻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물건의 이름을 가르쳐줍니까? 무엇? 이건 무엇이니? 무엇이에요? 컵이요. 컵 무슨 시예요? 이름씨? 이 물건의 이름 아니에요? 네. 이거 저 선생님이 이제 몇 번째 가르쳐 주는 거냐? 12번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름씨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다? 이러면 무엇? 무엇 또는 누구 이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라고 했습니다. 너 누구야? 너 김지환이요. 네 이름 가르쳐 줬잖아. 혹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가르쳐 준거 기억 안 나요? 비디비디 생각나요. 이건 무엇이니? 컵. 컵, 무슨 씨야? 이름 씨. 암소, 어떤 동물의 이름 씨. 자, 그래서 여기 카우, 어를 쓴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데, 어디까지 왔냐? 카우가 이름 씨라는 것까지 했어요. 이름 씨는 어떤 것들이죠? 어떤 것들. 영어 문장과 우리 문장의 차이점은, 영어 문장에 어떤 것을 사용할 이름씨를 쓸때그 이름씨가 셀수 있는데 하나라면 뭐를 써야 한다? 어의 뜻이 뭐라고 했어? 어의 뜻이
이루? 아, 하다. 하나? 하나란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 하나. 한 개. 지금 디스니까 뭐 가까이 있는 거몇 개야? 한 개. 그러면 암소도 몇 마리야라야 돼? 한 개. 한 마리라야 되겠지. 근데 한 마리니까 그 앞에다가 어를 써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가지고 있으면 영어로 뭐라고 한다? This is a book. 이게 this is 로 보여요? Had a book. have 몰라요. have 이거 처음 봐요. 학교에서 안 봤어요. have 본적 있어요? have의 뜻은 그러면 학교에서 만나봤으니까 뜻도 알 수도 있겠네. have의 뜻은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have의 뜻이 가지고 있다면 그럼 have는 또 무슨 시죠? 하다시? 하다시겠죠. 나는 책 가지고 있어요. 라는 표현을 영어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I had a book. 이게 어떻게 head입니까? have지. v 안 보여? v. Have. I have a book. head 란다. have. I have a book. I have a book. 이게 나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인데 book 뜻이 뭐예요? 책. 무슨 시예요? 이름씨. 근데 책이 몇권 갖고 책을 몇권 갖고 있으니까 하나. 책한권 갖고 있으니까 나는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굳이 굳이 얘기해야 된대요. 얘 뜻은 뭐라고요? 가르쳐줬으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란 뜻이고 영어에서는 굳이 굳이 이름씨가 하나면 하나란 뜻의 어를 이름씨 앞에 써줘야 된대요. 됐습니까? 자, 물어봤죠? 물어봤으니까 이제 답을 들어야 되겠죠? 오케이. 이거 아까 전에 안 만져봤자 뭐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대답하는 말에 it로 있죠. 그래서 Yes, it is. Yes, it is. yes, it is. Cow. 뭐 하나 빠뜨리지 않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물어본 뭐라고 물어봤는데 그게 암소가 맞냐고 물어봤는데 암소가 맞으니까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Yes, it is a cow. Yes, it is a cow.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한번 이 부분만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It is a cow. It is a cow.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암소이다. 그렇죠. 그것은 한 마리의 암소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어카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 대답 암소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뭐라고 물어봤어요? 이것은 암소인가요? 무엇이니? 그건 뭐야? 그랬더니 그것은 암소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그것은 무엇이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한번 볼까요? Is it? It is. 이게 제일 앞으로 간다고 안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게 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이거 읽어보세요. It is를 이 뒤에다가 무엇이라는 뜻을 가진 말 뒤에 놓는데 It is는 묻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It is를 묻는 느낌이 들도록 고쳐서 여기다가 그 다음에 쓰면 된다고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다? What of 그렇지. What is it? is it? 훌륭합니다. What is it의 뜻이 뭐다? 그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It is a cow. 그거 뭐야? 그거 암수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묻고 답해볼까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Is this a cow? 자, 너는 이것은 암소니? 이거 해보자고 안 그랬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암소입니다. 이거 해보자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이니? What What? it is it? What is it?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Yes, it is. Yes는 필요 없죠. 그것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래! 이렇게 대답합니까? 그것은 무엇이니? 그래! 이거 필요 없고요. 뭐라고 물어봤을 때 Yes는 필요 없다? What? What is it? 이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무엇이니? 그것은 암소다 이러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t is it? What is it? 했더니 대답이 It is a cow. It is a cow. 자, 선생님이 지금 이제 어를 왜 쓰는지도 가르쳐줬고 cow가 무슨 신지도 얘기했고요. 어를 써야 되는 이유도 얘기해줬어요. 어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 오케이. 자, 또 물어봅니다. Is this a pig? Is this a pig? Is this a pig? 그러면 여기 선생님 이제 뭐 쓰겠다? This is a pig. This is a pig.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돼지다. 이것은 돼지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돼지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은 돼지인가요? 라고 묻는 말이 하고 싶은 이것은 돼지인가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만 읽어보세요. This is. 여기만 읽어보세요. Is this? Is Is this? this a pig? Is this a pig? 그렇습니까? Hey, pig 뜻이 뭐예요? 돼지. 돼지란 뜻이죠. 그러면 무슨 씨예요? 이름. Hey, 지금 몇 마리인 것 같아요, 동물이? 한 마리. 그래서 애초에 여기에 this를 This. 썼죠. 돼지가 좀 멀리 있는데 그게 돼지인지 아닌지 좀잘 모르겠어. 그럼 뭐라고 물어봤을까? 멀리 있어. What is it? What is it? 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돼지가 좀 멀리 있는데 저게 돼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면 뭐라고 물어볼까요? 우리 말로는. 좀 멀리 있습니다. 저것은 돼지인가요? 저것은 돼지인가요? 라고 묻겠죠. 네. 저것은 돼지니라고 묻는 표현은 영어로 Is Ted 뭐죠? 그렇지. 뭐라고요? a pig? 헤이, 이것만 읽어보세요. Ted. That That is that a pig? is there a pig? Is that Is that a pig? a pig? Is that a pig? Is that a pig? 헤이, 돼지가 좀 멀리 있는데 돼지인 것 같은데 진짜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Is that a pig? Is that a pig? 이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오케이, 물어봤더니 Yes, it is. Yes, it is A a pig. pig. 맞습니까? 그나저나 참 카우하고 pig은 위험한가요?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지 않나요? 그래서 가까이 있어도 상관없을까요? 멀리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으면 큰일 납니까? 아니요? 가까이 있어도 되겠죠? 네. 호랑이나 사자 같은 거는 멀리 멀리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있어. 계속해서. Is this a hen? Is this a hen? Is this a hen?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아니래요. No. It is. No, it is에요. No, it's a Isn't.
isn't. No, it isn't. A cow. 여기 뭔가 써야 할 것 같은데. 써야지. 쓰라고 선생님 표시했죠. A cow 들어가면 돼요? No, it isn't a cow. 아니요? No, not. 나? 자, isn't가 뭐의 줄임말인지 선생님이 단어에 해놨을 텐데요. isn't는 뭐의 줄임말이다? Is not. not 있는데 not을 또 넣을 거예요. It isn't not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요. It is not not 이러는 겁니까? Oh, it isn't. No, it is not. 더? 아닌데 더는 안 뭐라고 물어본 거에 대해서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물은 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까? 아. Is this a pig? 아, 그것은 암탉인가요? 이것은 암탉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아 한 다음에 그것은 수탉이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암탉인가요? 라는 표현 어떻게 했더라? Is this a hen? Is this a hen? 이라고 물어봤죠? 네. 그럼 아니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No. It is not. 아. 처음 생일한테 말 모르겠으면 그것은 수탉이다 하세요. It's a local. 로컬트 이렇게 로컬트 로컬트라고 썼어요. 그래 로크어얼트 로컬트 로컬트 맞아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루스터 아니에요? 루스터? 루스터? 어, 루스터. 루스터. 루스터네. 로컬트가 아니고 루스터네. 루스터. 여기에 무슨 소리일까요? 루? 루. 스터. 루스터. 루스터. 근데 이거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거 이거는 그것은 수탉이다라는 표현이 아닌데요? 뭔가 틀렸는데요. Is rooster? It a rooster라고 썼잖아 지금 네가 말한 대로. It a rooster라고 썼어.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이거는 마침표 찍을 수가 없네. 그리고 그것은 수탉이다라는 표현도 아니네. 아, is a rooster? Is a rooster로 바꾸라고? 얘를 is를 is로 바꿔? Is a rooster 이렇게 하면 그것은 수탉이다라는 뜻인가요? 맞아요, 아니에요. Is a rooster. 이거 수탉, 그것은 수탉이다라는 표현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을 리가 없어. 이번에는 뭐가 없어졌냐면 얘가 없어져 버리네. 여기만 읽어보세요. Is it
묻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네가 얘기한 건 이런 뜻이네. 아닌데. It is a rooster. 여기 뭐 읽어보세요. It is. 묻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Is it 도 묻는 느낌 들고, it is 도 묻는 아, 느낌 그렇게 들고, 안 들어요. 전부 다 묻는 느낌 듭니까? 읽어보세요. It is a record. 아, 이게 루컬트라는 소리가 납니까? 루, 얘가 루고 얘가 커, 얘가 커 소리 나냐? 아니야. 루컬트. 루스터. 로스터. 루스터. 로스터. 단어도 제대로 안 읽고, 안 읽고. 아, 또 오래 걸린다, 그렇지? 설명했던 건또 설명하려니까. 그리고 이거 어떻게 줄였을 수 있지 않나요? It's a rooster. It's a rooster. 그것은 수탉이다. It's a rooste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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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 rooster. It's a rooster. 예, 그러잖아. 여기에 생략된 말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Is this a hen? 그랬는데, 암탉이 아니고 수탉이니까, No, it is not. It's a rooster. 이거 있네요. It is not 뒤에 생략된 말은 뭐예요? 헤이, 그래서 읽어보세요. It is not a hen. It is not a hand. 뜻은 뭐예요? 그것은 암탉이 아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지금 방금 이 부분 고쳤는데 이렇게 고쳐도 상관이 없나요? 뭔가 잘못됐나요? 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요 선생님 표시한 부분만 읽어보세요. 선생님 표시한 부분만 한글로 읽어보라고요. 이것은 암탉인가요? 아니, 그것은 암탉이 아니다. 그것은 수탉이다. 뭐가 이상이 있는데 뭐예요? 아무 이상 없어요.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고칠까 그러면? 아, 그것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은 암탉인가요? 그런데 아니 그것은 암탉이 아니고 그것은 수탉이야. 이 대화가 잘못됐어요? 어디 이상한가요? 어디가 이상한가 도대체? 하나 이상한 거 고쳐야 되겠다며 아까는. 이 부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고치고 싶다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치고 싶다며. 고쳐보라고. 어디 고칠 건데? 아이고 그것이 그게 아니다 이렇게 고치고 싶다고? 그래 그것은 그게 아니다 이래도 되겠지. 이래도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이건 잘못된 거냐고. 뭐가 도대체 잘못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뜻을 가지고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의 뜻을 갖고 있는 영어를 읽어보세요. It is not a hand. 그럼 방금 읽었던 부분은 방금 읽었던 부분을 우리말 뜻 뭐로 바꿔서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뜻이 되게 읽어보세요. It is
hen.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암탉이다. It is a hen. 오케이. 그것은 암탉이 아니다. It is not a hen. 오케이. 낫이 들어가면 뭔가 아니라고 얘기할 때 쓴다라는 것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1대1 수업 다 했고요. 쓰기 시험 잘좀 치세요, 이제. 수고하셨습니다.